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씨의 구속으로 입장이 곤란하게 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정경심 씨를 감싸기 위해서 한 발언들이 다 허위로 밝혀지든지 억지로 밝혀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경심 구속이 이루어지면은 조국이 진 것이다. 윤석열이 이긴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은 정경심입니다. 정경심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기각되지 않았으니까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했다라는 뜻입니다. 유시민 씨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은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것이다.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은 반반으로 본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 패, 조국이 졌다는 뜻입니다. 조국 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 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은 조국 패라고 했으니까, 조국이 졌다고 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조국이 지고 윤석열 팀이 이겼다는 말을 한 셈입니다. 그때 유시민 씨는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정경심 씨에 대한 수많은 그 비호의 말 중에서 가장 앞권은 유시민 씨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정경심 씨가 학교에서 PC를 자기 것도 아닌데 학교의 소유물인 PC를 가져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때 대비해서 증거 보존용이다 라고 한 사실인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비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다 라고 했습니다. 정경심 씨가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제 이 법원의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대부분의 방송이 촬영을 하고도 얼굴을 내보내지 않고 흐릿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만은 이것은 언론이 그 어떤 인물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도 이 정경심 씨를 특별 대우했다는 것이고 아직도 정경심 그리고 조국 동생 그리고 여러 일가에 대해서 더구나 이 정경심 씨의 딸 아들에 대해서 언론이 아주 자제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인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강자에 대해서 언론이 약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시민 씨는 사회적 약자다. 정경심 씨가 사회적 약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유시민 씨는 이 말에 책임을 지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조국 졌다. 윤석열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사이 검찰과 유시민 씨 사이에 공방전이 오고 가는데 유시민 씨가 억지를 부릴 때마다 일일이 검찰이 대응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대검찰청이 정색을 하고 특정인을
근거 없이 변호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를 대보라.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은 유시민 씨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논평이야 뭐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전에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 아마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8월 초부터 조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은 자기 판단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 개진했다. 대통령 만나려고 했다. 8월 초부터 조 전관 일가를 내사했다 하는 주장은 이것은 사실이니까 분명히 증거를 내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달라. 증거를 한번 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조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K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조전 장관은 부인과 딸의 관계에서 상황을 몰랐다.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라고 검찰이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어느 국민일까요? 자기 편 아닙니까? 우리 편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검찰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요? 검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검찰이 갖다 붙인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조국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 사법과 관계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있는 여권의 중진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방해입니다. 이게 사법방해죄라는 게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 미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은 탄핵당합니다.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독립이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수단입니다. 사법의 독립, 언론의 사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훈 씨는 사법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야당이 하는 발언과 여당의 중진이 하는 발언은 다릅니다. 이게 벌써 이 발언이 검찰에 또는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설 최고위원은 또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원칙으로 따지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도주 우려도 없고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반가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범죄의 소명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장해왔던 정경심 씨 쪽에서 주장해왔던 여러 핵심적 주장을 사실은 영장실질검사 송경호 부장판사가 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특히
뇌종양 등 아프다 하는 것도 관련 뭐 근거 자료를 제시했겠지만은 검찰도 또한 판사도 이 정도는 구속 사유를 덮을 만한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명백한 사실관계에서 서른 최고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설훈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경심 씨를 변호하는 억지와 때로는 거짓말 이런 게 뒤범벅이 되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민하고 있답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까지 끌고 들어간다. 정경심과 더불어민주당을 같은 공동 운명체로 묶고 있는 거 아니냐. 정경심,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운명체로 묶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내일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한번 어떤 수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